자, 이 부분은 이제 거실의 경사의 스카일라이트의 야광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내부에서 보면은 하늘이 다 보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있다. 자, 이 사진은 스카일라이트를 통해서 외부 하늘을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진은 이제 지하 1층 부분의 주차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위에 부분은 1층의 주차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굉장히 좀 예술적으로 이렇게 아치를 도입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옥상 부분의 야경 모습이 되겠는데요.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옥상을 잘 꾸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계한 건축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준공한 작품인데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우룸 7.25라는 다세대 주택 작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보면서 철거부터 준공까지 대략 준비해 보니까 70장 정도의 슬라이드를 제가 마련했는데요. 오늘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구상했는지 또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관용의 건축 작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건축 작품은 반포동 아우룸 7.25라는 다세대 주택 작품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준공 작품이 되겠는데요. 제가 그동안 설계한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또 상가 주택의 그런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시도해 본 그러한 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이 아닌 그러한 작품을 좀 추구해 보도록 제가 좀 설계를 했고, 어떻게 이 작품이 나왔는지, 또이 설계를 하면서 무엇을 중점을 두고 설계를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5-5번지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로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83평인데요. 여기서 건축 면적은 50평, 연면적은 22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세대 수는 총 1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건축물의 외관 마감은 델리카토 화이트, 대리석을 위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설계는 이관용 주 오픈스케일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했고요. 시공은 주식회사 마노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주요한 설계 주요 일정을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에 건축 설계를 착수해서 2020년 8월 15일에 건축 허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착공 신고는 2020년 10월 19일에 착공 신고가 완료됐고요. 자, 최종적으로 공사하고 마감한 사용 승인은 2021년 9월 1일에 사용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8월 15일에 완료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준공은 9월 1일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후 사용 승인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20평 정도의 규모의 건축 설계를 1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요. 자, 왜 이렇게 공사 기간이 늘어났냐면은 날씨 조건에 대응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착공 신고가 10월 19일에 완료됐기 때문에 겨울을 넘어가는 공사를 했고요. 또 여름을 지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추위와 폭염을 넘어가면서 공사하면서 날씨 조건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제가 앞으로 소개할 영상에서 어떻게 날씨 조건에 대응했는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위치입니다. 논현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현장인데요. 반포동 725-5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논현역과 신논현역 중간에 위치한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공사 전 현장 사진입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빨간 벽돌의 그러한 다세대 주택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골목을 보니까 대략 이러한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지은 이러한 다세대 주택이 최근에 신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현장의 모습인데요. 경사진 도로를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사진 도로에 주차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도로가 좀 높은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도로를 보시고 좌측변에 이렇게 현장의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상당히 경사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사가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 조건이 경사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경사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현장을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데요. 경사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모습, 그리고 도로의 우측변으로
도로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흘러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대지의 경계가 이 부분이 됩니다. 위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아래쪽도 주차장이 있는데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낮은 쪽과 높은 쪽 이렇게 두 개의 레벨이 만나는 곳이고요. 자, 기존 건축물을 보면은 4계층을 가진 그러한 전형적인 다세대 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계를 고려 사항을 좀 말씀드려 보면 방금 전에 보신 현장 사진을 보면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데요. 높은 도로가 만나고 이렇게 또 낮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형의 레벨 차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도로를 보시면은 주차장이 있고 또 위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도로가 만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경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차장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은 다세대 주택은 4계층밖에 우리가 설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레벨을 차이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낮은 쪽에서 주차장을 좀 고려를 하고 또 위에서도 주차장을 고려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형 레벨 차를 이용해서 활용하자. 자, 그리고 또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일조권에 상당히 유리한 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조건이 일조권에 유리하고 또두 개의 도로가 만나고 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건축 설계를 할 때에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조권도 유리하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설계를 좀 중점을 두고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은 이제 대지의 모습이고요.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데 뭐 4m 도로와 뭐 8m 도로가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일조권 영향을 보면은 북쪽이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데요. 사실 도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하고요. 또 북쪽이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 부분에서는 지하층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이 낮은 도로 레벨에서는 지하층으로 바로 진입을 하고 위에서 높은 쪽에서는 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도로를 활용을 했다. 그리고 일조권 부분에서도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요. 대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 그런 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조권은 좋은데 반면에 또 남향이 이렇게 다른 부지와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 부분은 북쪽이었고 남향은 다른 대지와 만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계를 하면서 고려한 사항은 그동안 작업해오던 것에서 변화를 좀 시도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건축 작품을 소개했습니다만은 다세대 주택은 좀 설계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거실이나 침실에서 이렇게 창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런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작업해오던 것에서 좀 변화를 시도해봤고요. 아치나 원의 곡선을 좀 사용을 하면서 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건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은 다세대 주택처럼 보이지 않게 디자인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쓴 내용이 되겠고요. 고급스러운 외관과 내부 마감을 설계를 했습니다. 좀 80평 땅에서 수익형으로 많은 세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만은 주인 세대 플러스 10세대의 임대 세대를 놨기 때문에 좀 고급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1.5룸의 형태로 임대 세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이 임대 세대의 평면이 나오기 때문에요. 영상 후반부에서 평면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 세대의 쾌적함과 스카이라이트를 적용했습니다. 꼭대기층에 주인 세대가 들어가는데요. 그 거실 상부에 스카이라이트를 적용을 하고 또 거실의 천정고도 높게 해서 좀 주인 세대의 쾌적함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형과 디자인을 고려했는데요. 사실 수익형은 이제 건축주분이 수익형 부분에서 어떻게 좀 접근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반포동의 그런 입지를 고려해서 1.5룸으로 조금 넉넉하고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장 마감도 이렇게 한 샘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한 샘으로 다 마무리를 하고 또 디자인 월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써서 좀 고민을 했고요. 주인 세대와 임대 세대에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마감을 고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형과 디자인을 고려를 했고, 그래서 이 작품은 그동안 작업해오던 그런 직선 위주의 건축 작품에서 아치와 원, 그리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멋을 좀 추구해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한 내용과 또 철거부터 준공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또 실무적으로 접근을 했는지 이 내용을 차근차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라라브레드 아치에 대한 현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라라브레드 공릉점의 아치에 관련된 모습이고요. 자, 이 내용은 이제 벽돌로 마감을 했고, 이 라라브레드의 또 빵집에 관련된 구현을 하고자 이렇게 벽돌을 구현했고요. 자, 오른쪽에 이 사진은 라라브레드 길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라브레드 두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아치를 구현을 했습니다. 아치를 구현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좀 공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이렇게 아치도 충분히 디자인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작품에서도 아치를 좀 과감하게 사용해 본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라라브레드 공릉점과 라라브레드 길동점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그러한 디자인을 시도해 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공사 진행 사진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철거를 시작한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겠고요. 철거를 아주 시작하면서 바로 공사가 진행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죠. 이제 몇개 층을 부셔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먼지가 나기 때문에 물을 뿌려가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철거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계층 부분부터는 이제 상주 감리를 하게 되는 거죠. 상주 감리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거 관련된 내용은 더욱더 강화된 모습이고요. 자, 이 내용은 그 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상주 감리는 없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철거가 많이 진행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크레인이 건물 위로 올라가서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러한 철근 부분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모아놓고 이 부분은 재활용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도로가 좀 높은 도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기물들을 레벨을 쫙 맞추면서 이렇게 철거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퍼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많이 진행한 모습이겠고요. 거의 뭐 도로 레벨에 맞춰서 상당히 좀 많이 진행한 그러한 철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거의 철거를 마무리하고 폐기물을 내보내는 그러한 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 철거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초를 철거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건축물을 이제 다 철거를 하고 이제 바닥을 보니까 이렇게 콘크리트 슬래브가 나왔습니다. 건축물을 시공할 당시에 상당히 튼튼하게 지은 그러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렇게 기초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초를 철거하려면 이 뿌레카라고 하는데요. 이 뿌레카를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소음이 많이 납니다.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음이 나오면 이제 민원이 상당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부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깨 나가는 방식으로 철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기초판이 두꺼울 경우에는 뿌레카 같은 경우로 작업을 못하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작은 코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벌려서 깨 나가는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기초판을 이제 다 철거하고 나서 레벨이 높은 부분에 이렇게 지하에 옹벽 구조물이 있습니다. 옹벽 구조물이 상당히 좀 두껍게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뜯어내는 거죠. 집게로 하나씩 뜯어내면서 이렇게 이제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조금 조금 뜯어내는 그러한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사지가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하층인데요. 지하층에 이런 구조물들을 뜯어내려면은 여기에 이제 도로가 또 이렇게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옹벽을 뜯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옹벽까지 다 뜯어내고요. 이렇게 이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방음벽 관련된 자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6m짜리 펜스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6m 방음 펜스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거한 다음에는 먼저 방음 펜스를 가지고 설치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층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H빔을 가져왔습니다. H빔을 이렇게 받고 이 H빔 사이사이에 토류판을 이렇게 끼워내는 방식인데요. 보통 이제 지하층을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CIP를 이제 공사를 하죠. 이 부분은 이제 원 집안에서 CIP를 공사하는데 이 부분은 경사지다 보니까 사실 CIP 공사는 좀 어렵고 H빔을 가져와서 토류판을 끼면서 이렇게 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도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먼저 토류판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토사를 좀 이렇게 보충을 하면서 붕괴를 방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6m짜리 방음 펜스가 다 쳐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H빔을 다 받고 이렇게 토류판을 다 끼운 다음에 지하 공사를 시작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하층이죠. 지하층이고 위에 부분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좀 높고요. 일부분은 낮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사를 위해서 흑마이 공사를 토류판을 통해서 공사를 했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흑막이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흙을 다 걷어내는 작업이 되겠는데요. 흙을 걷어내고 이제 지반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반 조사를 실시했는데 사실 땅을 보면은 이렇게 언덕이고 또 암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지반 조사를 해보니까 지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반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지반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보다는 조금 더 파서 이렇게 지반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흙을 다 드러내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흙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기초를 하기 위해서 원 지반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반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좀 연약 지반이 나왔기 때문에 지반 보강을 우리가 하고 기초를 준비를 한 그런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반 보강을 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반 보강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딥박스라고 해서 딥박스 공법을 적용을 해서 지반 보강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토류판을 설치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딥박스의 어떤 박스들을 현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강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하루 정도면은 지반 보강을 하기 때문에요. 딥박스 공법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딥박스 시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얼추 한80% 정도 딥박스를 다 설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두는 그런 공법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초 하부를 전부 다 딥박스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워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습도 다 지금 딥박스를 완성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다 마무리한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에 또 쇠석을 깔고 또 다져서 이렇게 또 평판 제야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순서가 지반 보강을 하게 되고 나서 평판 제야 시험을 통해서 지내력을 확보를 했는지 이렇게 보는데요. 보통 이 정도의 땅이면은 거의 뭐한 25톤 정도에서 30톤 정도의 지내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판 제야 시험 결과 보고서도 우리가 준공 때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딥박스를 다 설치를 하고 이렇게 또 쇠석을 깔고 좀 다져서 평판 제야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정화조가 이렇게 콘크리트 박스에다가 묻는 경우도 있고요. 정화조 바깥에다가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감싸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화조를 넣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진을 다 찍고 준공 때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딥박스를 보강한 다음에 기초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러한 순서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기초에 관련된 슬라브를 배근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초 배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토류판 바깥에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벤토나이트 방수입니다.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인데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하 공사를 할 때에 이렇게 지하에 면하는 부분에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를 한번더 감싸고요. 그리고 나서 지하에 옹벽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하에 옹벽을 설치하고 또 내부에서도 액체 방수라든가 또 도막 방수 그리고 또 시멘트 블럭을 쌓아서 또 벽을 설치를 하는데 벤토나이트 방수는 외부의 이 토류판이라든가 CIP에 면한 이 부분에다가 한번더 벤토나이트 방수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습기라든가 이런 물을 한번더 차단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방수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하층 공사할 때 이렇게 벤토나이트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기초 콘크리트에 배근을 마치고 콘크리트 타설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초판이 되는 거죠. 기초판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하 공사기 때문에 이렇게 H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띠장이라든가 H빔을 설치를 하고 이제 공사를 하면서 하나씩 해체하는 그러한 공법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공사들은 이제 지하층이 좀 아무래도 외기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수월하지만
뭐 땅속을 파서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들은 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하 공사하는 데서 시간이 걸린다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도 이제 지하층의 옹벽을 우리가 설치하는 그런 베이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토리판이 있고 이게 벤토나이트 시트가 되겠다. 그리고 또 철근을 베이건을 해서 지하층 옹벽 구조물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베이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파란 비닐 시트로 전체 현장을 덮어놓은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1월이나 2월 사이에 굉장히 좀 강추위가 왔기 때문에요. 강추위가 와서 또 골조가 얼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전체 현장을 다 덮었습니다. 전체 현장을 덮고 이렇게 날씨가 좀 추울 때는 좀 현장을 보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기간이 조금 좀 지연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현장에서 뭐 추위가 있으면은 뭐 골조가 다 노출되어 있고 또 온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건축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두꺼운 비닐로 전체 현장을 감싸서 또 며칠을 이렇게 보양을 하고 또 날씨의 온도가 좀 올라가면은 공사를 개시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두꺼운 비닐 시트로 전체 현장을 감싸고 이 비닐 시트 내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를 바닥 슬랩을 타설을 했고 여러 가지 뭐 철근도 나와 있고요. 또 배관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비닐 시트로 다 감싸서 좀 온도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보양하는 그러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 모습이 되겠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자 또 설계자 감리자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 싸움이죠.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공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공사가 다 올라오고 마지막 층의 골조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모습은 천정의 스카일라이트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인집 거실 위에 스카일라이트를 세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경사 지붕에 스카일라이트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골조를 짜서 콘크리트를 타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골조를 짜고 이렇게 스카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좀 공사하기는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지어 놓으면 상당히 좀 분위기도 있고요. 아주 거실에서 쾌적한 환경을 주기 때문에 좀 스카일라이트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층이죠. 5층의 지붕에 관련된 골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 석재 발주 전에 이 시공자가 이렇게 석재 업체에다가 현장을 실측을 하죠. 현장을 실측을 해서 이렇게 돌 나누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돌 나누기는 설계를 할 당시 때돌 사이즈를 설계자가 정해서 이렇게 인면도에다가 그리죠. 인면도에 그리는데 실제로 이제 골조를 완성하고 현장을 실측하게 되면은 그 석재의 치수가 약간의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설계를 할 때는 600에 1200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지만 현장에서 골조를 하다 보면은 뭐 550에 1200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장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설계자가 디자인한 돌 나누기를 반영한 다음에 설계자 검수를 받고 이렇게 발주를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체크한 내용인데요. 이 고려할 부분들이 이러한 두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겁을 이렇게 2.5cm 정도를 돌출을 해서 나중에 오염이 되지 않게끔 좀 고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두겁이 들어간 부분들은 이렇게 다 고려를 하고 시공자에게 안내를 해서 좀 두겁에 관련된 부분을 신경 쓰도록 했고요. 여기서 처리 안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다 메탈 부분입니다. 메탈이기 때문에 메탈이 돌출되면서 두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체크를 안 했고 이 부분들은 두겁을 좀 신경을 써달라 그렇게 좀 고려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층부의 아치에 대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아치도 이렇게 두겁을 처리를 했습니다. 두겁을 처리를 해서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건물의 외관에 바로 적시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두겁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공사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죠. 왜 그러냐면 이런 돌들을 다 아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치와 만나는 이 석재를 아치로 이렇게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공하는데 좀 힘들죠. 까다롭고 힘들지만 원 디자인이 이렇게 아치로 처리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치를 만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치에 관련된 모습이 보이고요. 두겁석에 관련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두겁석을 좀다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을 딱 떨어지게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두겁을 만들어서 물이 떨어지게끔 하는 방법이 시공에서 좀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두겁을 다 마치고 여기 아치 부분도 두겁을 다 마치고 이렇게 실리콘을 좀 쏘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분이 이제 돌 매지라고 그러죠.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메꿔서 돌 매지에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번전하지 않기 위해서 양쪽에 테이블을 하고 이렇게 돌 매지를 쏜 다음에 벗겨내고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아래쪽 부분은 이제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보이죠? 이 부분을 다 실리콘을 쏘고 돌 색깔과 그 유사한 실리콘 컬러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돌 공사를 다 마치고 이렇게 이제 비계를 해체하죠. 비계를 해체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비계를 해체하는 날 건축물의 외관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설계자라든가 시공자라든가 건축주는 상당히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그래서 이날 많은 감동을 좀 받는데요. 건축물의 모습이 지난 뭐 6, 7개월, 8개월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드러내기 때문에 건물의 외관이 세상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사한 사진들을 제가 쭉 설명드렸고요. 자, 준공한 사진들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준공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정면의 파사드는 사실 다세대주택이 아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맛을 좀 내려고 했고요. 먼저 외관의 재료가 사실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반 건축주분들은 화강석도 다 대리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대리석은 상당히 좀 고가죠. 이 고가는 거의 10만 원에서 11만 원, 제곱미터당 원가가 10만 원에서 11만 원 되는 그런 고가의 대리석인데요.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맛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게 대리석 연마로 작업을 했고요. 델리카토 화이트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 최근에 델리카토 화이트가 좀 수급이 안 되고 델크림으로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재료를 보시려면은 현장 가서 보시고 좀 고급스럽게 건축물을 시공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주 포인트는 현관 부분도 이렇게 제가 아치로 처리를 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그런 환기창과 빛을 통해서 이렇게 아치창을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계단실입니다. 계단실이기 때문에 사실 벽을 좀 만들어서 고급스러운 맛을 좀 구현했다. 그리고 상부에 이렇게 과감하게 아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현관 부분에 아치를 좀 적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건물 상부에 아치를 도입한 부분은 좀 처음이었고요. 또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좀 각도가 센 그런 아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상당히 시공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좀 시공자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1.5룸이 이렇게 도로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1.5룸이 나와 있는데 이제 유리를 이렇게 슬라이드 창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창을 쓰다 보니까 이런 픽스 창들이 나오면서 다세대 주택이 아닌 그런 느낌을 구현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주방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일부분을 또 코너 창을 도입을 해서 상당히 좀 건축물의 정면은 좀 솔리드한 부분을 좀 많이 넣으려고 계획을 했고요. 건축물이 굉장히 좀 세련미를 만들려면 이렇게 벽면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약간 갤러리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좀 벽면을 많이 좀 추가를 하고 아치를 우리가 처음으로 좀 과감하게 도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상부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경사도가 상당히 좀 급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도로가 있고 이렇게 건축물 앞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레벨 차가 크기 때문에 낮은 쪽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가 하나 있고요. 위에서도 주차장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치의 모습을 볼수 있고 정면 또 상부의 아치 그리고 이 코너에 이 코너창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입면적으로 세련미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북쪽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북쪽인데요. 북쪽에서 보시면 낮은 쪽에서의 주차장 출입구 또 위에서 내려가는 주차장 출입구 그러니까 두 개의 도로가 있을 때 위에서 주차장 아래에서 주차장 그래서 이 부분을 레벨차를 이용해서 지하층이
파킹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주차장 레벨이 이제 두개 레벨로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B로 D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서쪽이 되겠습니다. 서쪽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남쪽이고요. 북쪽이고 서쪽의 코너창이 되겠고, 사실 이제 서쪽이나 남쪽은 다세대 주택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다세대 주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시면 거실의 상부에 있는 스카이라이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인 세대가 사용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 사진은 이제 남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남쪽에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주거는 남향을 받아야 됩니다. 남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거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남향을 위치를 했고요. 남향이 이렇게 창문을 크게 만들어서 햇빛이 잘 들어가게끔 그렇게 고려를 했고, 이렇게 스카이라이트에서도 빛이 들어가게끔 고려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로변에서 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낮은 쪽이고 높은 쪽 모습이 되겠고, 이렇게 아치의 모습. 또 계단부 이 부분은 이렇게 코너창을 만들어서 슬릿하게 빛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아치의 모습이 보시죠? 여기서도 아치의 모습이 보이는데, 돌을 이렇게 아치로 만들어서 설계를 했다. 이 부분은 이제 건축물의 전경 모습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좋은 아치의 모습을 강하게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북측에서 본 야경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코너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방 쪽에 코너창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코너 부분은 조경을 처리를 했고요. 주차장을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옥상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이 배수통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노출된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서측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창문을 좀 크게 만들었다는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북측의 낮에 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이런 코너창이 좀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좀 인면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탈과 돌을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메탈 부분을 중간중간에 인면적으로 처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지하 1층 부분의 주차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위에 부분은 1층의 주차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굉장히 좀 예술적으로 이렇게 아치를 도입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치가 좀 각도가 상당히 좀 센데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공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지만 외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1층의 주차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이렇게 연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에 도로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좀 주차 간격을 넉넉하게 처리를 해서 한 대, 두 대, 세 대. 1층에 세대 주차장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계단실하고 연결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동선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치에 관련된 모습인데요. 내부에서 본 아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층에서 본 아치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 사진은 옥상 부분입니다. 옥상 부분에 아치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나가면은 옥상 모습이 되고요. 여기가 5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외관을 보시면은 옥상 부분까지 아치를 끝까지 올려서 이 부분이 내부에서 이렇게 보인다. 상당히 좀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맛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계단실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가 계단실 부분에 꼭대기 부분에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슬릿한 창을 만든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코너 창을 만들고 슬릿한 유리창을 만들었기 때문에 환기라든가 채광 부분을 좀 신경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옥상 부분 사진인데요. 옥상에 설치한 마무리된 아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치도 두겹석으로 처리를 해서 최대한 곡선을 구현을 했고요.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안전난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1.2m 안전난간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돌자갈을 깔고요. 외부 조명.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합성 데크를 깔았습니다. 합성 데크를 깔아서 자연스럽게 옥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했습니다. 자, 옥상의 일부분은 이렇게 잔디를 심었습니다. 잔디를 심어서 좀 자연적인 그런 느낌을 만들고, 이 부분이 이제 하부가 방이기 때문에 나중에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거실 층에 스카이라이트 모습이 되겠고, 거실 부분을 좀 높게 해서 이렇게 스카이라이트를 만들어서 빛이 들어오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사지다 보니까 좀돌 마감하기는 힘들고 메탈로 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옥상 부분의 야경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야경에 관련된 조명을 설치를 하고 또 바닥에서 만드는 이런 돌출 등도 설치를 해서 좀 분위기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옥상을 잘 꾸몄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최종적으로 마감된 스카이라이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트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제일 좀 고민하는 부분이 좀 누수죠. 누수라든가 방수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썼고요. 이 부분은 바로 그냥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잘좀 처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거실의 경사의 스카이라이트의 야경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내부에서 보면은 하늘이 다 보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있다. 자, 이 사실은 주인 세대의 거실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식당 공간이고요. 여기가 거실이고 이게 이제 주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거실 상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스카이라이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경사 부분이죠. 그래서 거실에 경사를 좀 만들고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높게 처리를 해서 스카이라이트를 이렇게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간접 조명 등을 우리가 만들어서 좀 은은한 조명을 추구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주방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주방은 한샘 주방을 설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거실 모습이 되겠는데요. 거실은 창문을 좀 크게 만들었고요. 두 개의 큰 창을 만들었고, 이 부분이 이제 남향이 됩니다. 남향. 남향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식당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스카이라이트가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주방에서 본 거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거실이죠. 그래서 주방 내부에서 본 바깥쪽을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이제 스카이라이트 모습이 되겠죠. 이게 이제 경사로 된 모습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높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스카이라이트를 통해서 외부 하늘을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실에서 누워서 스카이라이트를 본다면은 이렇게 하늘의 모습을 볼수 있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거실에 대한 모습이고요. 거실의 벽인데요. 이거는 이제 타일이 아니고 동아마루에서 만든 디자인 월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월. 우리가 이제 포인트 타일을 이렇게 거실 벽에다 설치를 할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타일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MDF 계열로 만들면서 사실 보면은 상당히 타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동아마루에서 나오는 디자인 월을 제가 설치를 했고요. 모든 임대 세대도 이렇게 다 디자인 월을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디자인 월이고 상당히 좀 깨끗하고 모노톤 느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2층부터 4층까지 임대 세대의 평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각 층별로 세 세대를 구성을 했고요. 1.5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세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3 곱하기 세개 층이니까 9세대 만들었고요. 5층에 한 세대, 주인집 한 세대에서 총 11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실이 있습니다. 계단실에서 나오면 이게 이제 공용 복도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호, 2호, 3호 이렇게 세개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요.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 2호도 거실이 있고 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2호 같은 경우는 수납장을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인기가 높았던 호실이 되겠습니다. 3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코너창이 있습니다. 코너창이 있고 주방창이 있고 여기에 거실창, 또 내부에 침실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1.5룸을 세 세대씩 고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임대 세대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코너창이라든가 주방창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임대 세대 같은 경우도 거실의 창호가 상당히 좀 크게 크게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 창으로 구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임대 세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주방도 다 빌트인으로 설치를 하고요. 냉장고 같은 부분도 빌트인으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호의 임대세대 모습이 되겠는데요. 거실에 관련된 모습이 되겠고요. 거실에 창호를 두 개를 만들어서 상당히 좀 크게 구성을 했고,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 포인트 월로 동아마루의 디자인 월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설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은 이제 화장실 모습이 되겠는데요. 임대세대의 화장실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면대 밑에 수납장도 만들고, 이렇게 뭐 샤워기라든가 또 수납 공간을 잘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임대세대 공간의 거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인데요. 자, 이게 마지막으로 완성된 반포동 아우룸 725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현관과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모습의 디테일 모습이 되겠습니다. 설계 작품의 최종 결과물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합동 작품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공자의 현장 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현장 소장과 설계자 간의 어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도 잘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주도 디자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쁜 건축물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잘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명의 관계자가 잘 협심을 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공자와 설계자, 감리자, 건축주 모든 분들이 잘 고민을 하고 잘 협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철거부터 준공까지 이러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지금 다세대 주택을 설계를 하면서 많은 시도를 하고 디자인 쪽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저희 디자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결과물이지 않나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포동에 설계한 아우룸 725 다세대 주택을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까지 이건 건축 작품 시간을 마치고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